100회요? 이야, 진짜 벌써 이렇게 됐나? 5년째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으로. 빌리트레 세미세 10년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황공! 네, 앉아서 경계해 죄송합니다. 카메라 이 사이즈 맞춰서 있어서요. 네. 전쟁의 승패는 빈틈없는 대공 감시와 방공 능력의 보위에 달렸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대공 체계 개발 각축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우크라이나 군이 대공 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할 정도로 뉴 게임 체인저 이게 등장했다고 하는데 오, 그런 게 있나요? 게임 체인저 등장했다. 뭔 의미입니까? 네, 아주 뜻밖의 예. 흥미로운 존재가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뭐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격추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종종 들리고 있는데 그 성공의 비결, 네. 놀라운 변화의 비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주역이 바로 지난 7월부터 미국이 지원한 HAM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인데 AGM-88 HARLAM이라는 네. 미사일인데 이 HAM은 하이 스피드 안티 레이데이션 미사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속 대레이더 미사일. 그러니까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레이더가 대표적인 눈이잖아요. 네. 적의 눈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이제 미사일이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제 인터넷에 한 미사일 파편이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 등장하자 이 매니아들도 아 이게 진짜 맞냐? 우크라이나군이 한 미사일을 쓸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됐죠. 어? 비행기 이거 뭐 콕핏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네, 콕핏이죠. 예, 조종석 예. 화면인데 지금 쏜 네. 거야 지금 함이란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미사일 발사된 장면. 예. 네. 또 쐈으면 네. 실제로 저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레이더 기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 러시아군 레이더는 이 한 미사일 때문에 계속 켜는 족족 이제 파괴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전원을 꼭 켜야 될 상황이 아니면 끄고 있는, 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군의 눈이 마비가 되는 예. 거죠. 예.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항공 작전은 이제 자유로워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사실 레이더가 그 군대 눈인데 예. 눈 감고 있는데 눈을 떠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눈 감고 있는데 예.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겠는데 러시아 예.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아 근데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함을 지원한 것 자체가 좀 예상을 벗어나는 행위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영상 속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함을 발사하는 전투기가 북소련에서 개발됐던 미그-29거든요. 아, 그 장착될 리가 없겠군요, 원래. 그러니까 얼핏 상태도 예. 이 우크라이나 공군이 쓰는 소련제 전투기들하고 예. 이 나토의 미사일인 함하고 이게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함 장착을 위해서 임시로 어댑터를 제작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억지로 붙이고 있는 경향 상황인데 뭐 잘하고 있겠죠. 그냥 발사가 되고 하니까. 아니 실제로 여기 뉴 게임 체인저라고 하니까 뭐 통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미사일하고 전투기가 데이터 통신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원활하지가 않은 거죠. 보통 한 미사일은 자체 레이더 정보를 전투기 조종사한테 보내고 조종사가 이 정보를 토대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인데 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발사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한계를 지금 아마 그 함에게 좌표를 미리 입력을 해가지고 함에 그 좌표로 찾아가서 공격하는 모드로 해결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필사적으로 쓰고 있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와 진짜 뭐 궁하면 통한다고 근데 뭐 나라 지키는 것만큼의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걸 또 서방 무기하고 그 국소련 무기를 지금 같이 쓰는 그런 묘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이렇게
그 서방하고 특히 그 동구권하고는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해서 그래야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 시간도 부족하고 하다 못해 우리 F-15K에도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할 때 그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F-15K는 미국 무기고 타우러스는 유럽제잖아요. 근데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보잉 쪽에서 이제 개발해서 이제 장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함 같은 거를 이제 러시아제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데 말씀하신 이제 궁극통이라고 이제 궁하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건데. 근데 솔직히 러시아판 사드라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뭐 S-400 이거 솔직히 러시아 방공무기 짱은 짱이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기본 전투 부대가 이제 대대 전술단이라고 우리가 BTG라고 그러죠. 그게 네. 이제 기본 단인데 이 대대급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첨단 고성능 방공무기를 갖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구형이 이제 퉁구스카라든지 오사라든지 스트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주역인 거고 이것들은 사거리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20km 이내의 공중 표적을 잡는 것을 주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원래 그 원거리 고고도의 공중 표적 항공기에 대해서는 BTG보다 상급제대인 이제 연합군 이게 영어로 CAA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대 또는 대대 단위로 배석된 중장거리 방공 자산이 역할을 맡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함의 사거리가 기껏해야 90km 정도니까 100km 미만이니까 네. S-400의 경우는 사거리가 150에서 최대 400km까지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S-300, 400이 함을 장착한 우크라이나 공군 비행기를 잡아야 되죠. 네. 아무래도 사정권 내에 들어와서 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이 러시아 아까 말씀하신 방공 시스템 레이더를 24시간 가동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하나 이제 표시 안 나게 미국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이제 RC-135 계열의 전자 정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쪽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야, 러시아 레이더 기지가 어디 있고 얘들은 어떤 주파수를 갖고 있고 어떻게 가동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우크라이나군이 효과적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러시아군의 이 전방 지역에 있는 방공 시스템은 사실상 개점쇼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전체가 다 마비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상당히 러시아군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이제 제공권을 장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상군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 우크라이나군한테 이제 반격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S-400이 있어도 레이더를 못 키니까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와 진짜 러시아 입장에서 진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또 이스라엘 쪽에 지속적으로 그 유명한 아이언돔 구매 의향을 밝혀왔다고요? 네, 뭐 아이언돔은 여러 번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예. 로켓이나 이제 박격 포탄을 요격하기 위한 저고도 요격 체계죠.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공동 개발한 대공 미사일 체계인데 요격 성공률은 뭐 90% 이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네, 근데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아이언돔 구매하려고 하는 이유는 알겠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진행이 될까요? 이스라엘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게 참 어려운 게 이스라엘이 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팔려고 이제 뭐 오케이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하고 대치한 러시아는 당연히 싫어하겠죠. 예. 근데 러시아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사실 이스라엘하고 원래 이제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었던 시리아의 군대를 파견한 상태라 사실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불편하니까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을 한 이 아이언돔을 공동 개발한 미국하고 비공식 대화를 통해서 이걸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대신에 아이언돔의 자매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센츄리온 CRM 근접 방어 무기를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 강화를 위해서 보낼 것을 또 미국 상원이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뭐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 원하던 게 아니라 자매품. 근데 그 CRM 그게 뭐 약자 아니었나요? 네, CRM은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반적인 미사일하고는 달리 이 램이 R은 로켓이고 그다음에 A는 아티러리 대포죠. 대포. 네.
그리고 M은 모르타르 박격포. 이 로켓, 대포, 박격포를 카운터, 대응한다는 뜻의 머리 글자를 딴 거거든요. 일반적인 미사일하고는 달리 요 특정한 요것들하고 대응이 되는 그런 이제 체계인데 요즘 또 드론 위협도 많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 쪽에 요금을 또 갖추고 있고요. 이 센츄리언 CRM은 미 해군이 사용하는 구경 20mm 기관포를 단 페일랭스 근접방어 무기관 CIWS의 육군형이에요. 최신형 모델의 경우는 분당 4,500발까지 사격이 가능하고요. 트레일러나 이 오시코시 트럭에 장착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또 우리 쿠밴드라고 있습니다. 쿠밴드 레이더하고 연계가 돼서 이제 발사된 지점하고 비행 경로 그리고 떨어지는 지점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탄과 미사일을 감지해서 또 주변 병사들에게 대피 신호를 보내는 기능도 있고요. 또 표적 근처에서 파편을 살포해서 파괴하는 시스템이라서 지상으로 낙하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인원이나 민간인에게 또 피해를 덜 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공항에서 철수하는 미군을 향해서 최소 5발의 로켓탄이 날아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이제 미리 미군이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설치해놨던 센츄리언 CRM이 다 요격을 해서 막아냈습니다. 네. 이런 실증적인 전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크라이나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죠. 서구권은 그렇게 실전 써보니까 역시 뭐 이런 얘기가 됐는데 반대로 최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케이스를 보면 진짜 구매 취소까지 벌어지는 등 소위 뭐 카탈로그 스펙이 엄청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저희도 많이 다뤘던 서구 유럽의 모글지를 러시아의 비수라고 하는 그 이스칸다르 그 뭐 북한 쪽도 얘기 나왔던 그것도 역시 구역을 당했다고요? 예, 그 2020년 11월에 예. 그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를 향해서 지대지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이스칸다르를 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스칸다르 미사일은 아시다시피 이 회피 기동을 하잖아요. 이 회피 기동이 우리가 이제 포물선형으로 비행을 하잖아요. 탄도 미사일이. 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이스칸다르는 낮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막판에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게 추진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력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죠. 아, 각도도 약간 좀 예, 뭐 이렇게 예, 무디고 예, 그러겠죠. 예,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올라가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요격이 상식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건 아니다. 왜? 속도가 아주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이스칸다르를 요격을 했다, 성공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이 미사일 잡을 수 있는 거를 이미 딱 준비해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 미사일이 뭡니까 그러면? 네.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제 바락 에잇인데요.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하고 인도하고 이제 공동 개발한 건데 바락이란 것은 버럭이 아니고요. 네. 히브리어로 이제 네. 히브리어로 번개를 뜻합니다. 번개. 네. 버럭화를 내는 것도 이제 번개처럼 네. 갑자기 그러는 거긴 그러니까 합니다. 뭐, 갑자기죠. 뭐 전혀 무관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이제 인도가 이스라엘 IAI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제 지도공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바락이 쭉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락 에잇은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2나 뭐 여러 형태가 아, 예. 있었는데 이제 그만큼 최신형이라는 얘기인데 2009년에 이제 바락 2라는 게 나왔었고요. 본격적으로 인도의 이제 DRDO 우리 얘기하면 ADD 비슷한 기관인데 국방 연구 개발 기구가 참여해서 이제 공동 개발한 이제 그런 미사일인데요. 길이가 4.5m의 직경이 260mm고요. 60kg의 이제 탄도를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마2 속도로 비행을 하고요. 총중량은 2.7톤이고 최대 사거리가 원래 70km였는데 개량 통해서 이제 100km까지 이제 장상이 됐고요. 그래서 인도가 이제 중거리 대공 미사일이 약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한 거고 이거는 이제 탐지 추정 및 미사일 유도용 이 다기능 이제 감시역 경보 레이더를 갖추고 있는데 영어로 이제 MF-STAR, MF-STAR라는 레이더, 그다음에 이스라엘제 에이사 레이더를 포함하는 이제 현대식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기를 격추하는 거지만 예. 항공기 외에도 대함 순항 미사일, 무인기 그리고 초음속 순항 미사일 이러한 이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탄도 미사일까지도 요격이 가능하다. 만능이네요, 네, 그냥. 이런 바 이제 만능 미사일로 부각이 됐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함대공 미사일로 개발된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제 함대공으로 장착을 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콜카타급이라는 구축함이 있는데 여기에 2017년 5월부터 이제 장착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 육군용으로는 이제 인도에서는 MRM 미디엄 레인지 중거리 미사일이죠. 네. 중거리 대공 미사일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발사되는 40개 그다음 미사일은 200발을 도입할 예정인데 2023년부터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스칸데르가 요격됐다였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또 이스칸데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북한이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참조해서 네. 만든 KN-23이라고 북한판 이스칸데르인데 바락 에잇은 최대 사거리 100km, 최대 요격 고도가 16km로 사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급의 성능이죠. 근데 북한의 KN-23을 이제 천궁으로 방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요 상황이 사실은 그걸 간접적으로 증명한 사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인도가 협업해서 미사일을 만들 정도로 인도도 역시 뭐 대공 방어 진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인도는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런데요. 특히 이제 중국하고 인도가 국경 지역 영토 문제를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했는데 네. 제 1차 전쟁은 1962년에 이미 1962년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있었죠. 그때 이후로 이제 올해가 이제 60주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을 사이에 두고 지금도 이제 중국 티벳 자치구하고 이제 인도하고 이렇게 맞대 있는 상황인데 양국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국경선을 확정을 하고 있지 못해요. 아 그래요? 예, 그 여기가 보면은 뭐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이렇긴 합니다만은 이 3,488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그 LAC라고 실질 통제선이라는 이 선을 사실상 국경선으로 그냥 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인도가 이 LAC 인근 지역에 러시아로부터 도입하는 최신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 5개 포대를 이제 배치할 계획이고요. 먼저 2021년 12월에 S-400 첫 포대를 이제 파키스탄하고 중국의 위협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북부 편잡주에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7월에 공급받은 두 번째 포대를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북서부 지대에 배치해서 지금 3개월 내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아마 가동이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S-400은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됐던 차세대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 군용기들을 전부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예. 그럼 인도가 방금 말씀하신 S-400 돈 주고 사고 바락 뭐 에이신가 개발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거 마주보고 있는 중국은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이제 네. 벌어졌는데요. 그 LAC 지역에서 미군 인도군과 함께 지난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고지대 연합 훈련을 실시했는데 미군이요? 예. 그러니까 미군과 인도군이. 아, 예. 근데 이게 지난 18년간 이제 연례적으로 이제 실시해 온 이제 훈련인데 그동안은 LAC에서 한 300km 좀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LAC와 인접한 고산지대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심기가 좀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또 심기 불편하면 바로 표출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대만 사태나 이런 거 네. 나타났지만 그래서 불편한 심기에 대한 이러한 대응으로 그 중국군 신짱 사령부가 히말라야 지역인 4,500m 고원지대에서 신형 방공 미사일의 고고도 시험 발사를 실시를 네.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중국 최신형 대공 미사일인 HQ-17A, 우리 이제 HQ는 훔치라고 그러죠. HQ-17A는 지난 2019년 10월 1일 이제 베이징에서 열린 국경제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된 그런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중국이 이제 러시아에서 1997년에 토르라고라는 방공 시스템을 35대를 수입을 했어요. 그거 역설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바퀴가 달린 차륜형으로 최대 사거리 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15km고요. 여기에다가 장착이 돼 있어서 이제 이동 중에도 표적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주제가 대공책의 각축전인데 뭐 각국에 그래서 뭐 레이더 잡는 뭐 함 남았죠. 뭐 S-400은 저도 알았는데 뭐 바락 8 뭐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 신상이 한번 떴습니다. 신상이. 튀르키예의 장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 이거 어떻게 읽는 거죠? SIPR? 시페르? 예, 시페르. SIPR. 시페르가 떴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단순히 뭐 개발 중인 게 아니라 성공적인 시험 발사까지 마쳤다고요? 네, 튀르키예 방위산업청이 지난 8월 26일에 네. 방공 미사일인 시페르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시 80 초음속 표적기를 사거리 90km 이상, 고도 26,000피트, 그럼 8km 가까이 되죠? 네. 이상에서 격추를 했죠. 2021년 11월에 첫 시험 발사 이은 두 번째 시험 발사였는데 이렇게 이제 능력을 이제 보여줬고요. 이 시페르는 이중 펄스 엔진, 능동 레이더 탐색기 그리고 적외선 영상 탐색기들이 장착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성공적인 실험 발사를 통해서 사거리 70km 이상의 시페르 블록 1 미사일이 내년에 투입될 예정이고요. 또 추후 투입될 시페르 블록 2는 100km 이상의 항속거리와 기동 능력을 갖출 예정이고 심지어 후속적으로 시페르 블록 3가 개발될 예정인데요. 이거는 최대 사거리가 150km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예. 사드의 사거리가 40에서 150km니까 뭐 이걸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튀르키예는 뭐 이전에도 최대 사거리 15km, 최고 고도 5000m인 저고도 대공 미사일인 히사르 A 그리고 최대 사거리 25km, 최대 고도 15000m인 중고도 대공 미사일인 히사르 5를 자체 개발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진짜 대공 미사일 자체 개발도 많이 하는데 근데 S-400도 인도보다 먼저 뭐 수입하고 해가지고 한참 요란했던 뭐 그런 그렇죠. 그 사건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과 이제 갈등이 많았는데요. 네. 2019년에 이제 그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튀르키예가 S-400 4개 사단을 자국에 이제 반입을 했고요. 원래 이제 튀르키예가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기 100대를 도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러시아제 최신의 대공 미사일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발끈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튀르키예가 만약에 S-400을 도입하면 F-35의 기밀 정보가 S-400에 연동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러시아에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엄포를 계속 놨죠. 야, S-400 진짜 도입하면 F-35 안 팔아. 근데 진짜로 S-400을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F-35 판매를 중단했죠. 그래서 그 공급을 거부한 이제 상황이고요. 원래 이제 튀르키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매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그 기술 이전까지 요구를 하니까 오바마 행정부는 그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거부를 했는데 튀르키예의 경우 이제 S-400 미사일은 공동 생산을 조건으로 구매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페르 최종 목표가 S-400과 동일한 능력을 갖는 거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S-400이 이제 최대 400km니까 이 400km는 이제 항공기를 기준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미사일의 경우는 이제 한 60km 이내에 이제 표적을 요격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페르가 S-400보다는 역량이 많이 떨어지니까 당분간은 S-400을 보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인데 아니 F-35를 포기해가면서까지 S-400을 도입하는 거 뭔가 또 뭐 이유는 있겠죠? 정말 급한가 봐요. 일단은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웃 시리아, 네. 시리아의 그 다발 로켓 공격을 막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의 바다가 에게해잖아요. 그 에게해를 둘러싸고 긴장이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진짜 원수예요. 제가 이쪽을 여행을 해봤는데요. 네. 그리스로 들어가면은 튀르키예 리라를 돈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환전을 안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튀르키예 리라를 들고 다니다가 그리스 들어가서 한 푼도 못 쓴 그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튀르키예가 그 오스만 투르크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15세기에 그리스가 이제 이 오스만 제국에 점령당할 때부터 그리스는 사실은 튀르키예의 속국이 됐었다가, 1차 대전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패하면서 열강들이 그리스를 도와가지고 사실은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의 튀르키예로 이제 작아졌고 그리고 에게해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 영토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세기 초부터는 튀르키예 쪽에서 일을 갈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의 역사는 그리스 쪽에서 원수가
그 복수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수백 년 묵은 국민 감정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토 동맹국으로 묶여는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이라 굉장히 나쁘고요, 사이가.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동지 중에 그 배타적 경제 수역, 그 다음에 석유랑 천연가스 이런 자원 개발이 다 얽히면서 그 에게가 다시금 양측의 불꽃 튀는 자존심 싸움의 장이 된 거죠. 근데 이 선봉에는 이제 양국 공군이 서 있고요. 그래서 양국 전투기가 사실은 에게에서 거의 실전을 방불케 하는 노브 파이트를 네. 벌이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아, 그래서 튀르키예가 대공 미사일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개전 직후부터 뜻밖의 선전을 펼친 우크라이나가 여세를 몰아 대반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요 전략, 이 전략을 사용해서 러시아 측에 대공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바람에 러시아 미사일 재고가 간당간당하다고 합니다. 어떤 신박한 전략인지 본방 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8개월째. 장기화된 전쟁 속 두 나라는 다양한 화력전을 넘어 치열한 두뇌전을 펼치고 있다는데요. 최첨단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현대에도 먹힌다는 이 전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치열한 대립 속 서로를 속고 속이게 한 이 기발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우크라이나 군에게 러시아의 미그 31 전투기가 포착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곧바로 미그 31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그 31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적기를 박살냈다는 기쁨도 잠시. 우크라 군이 박살낸 미그 31의 정체는 놀랍게도 풍선이었는데요. 전쟁 중에 하늘에 풍선 전투기를 띄우다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막은 이랬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을 낭비하게 만들려고 미그 31과 겉모습을 똑같이 만든 풍선 전투기를 하늘에 띄웠고 우크라이나는 그걸 미그 31로 착각하고 아까운 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최첨단 식별 장치가 있었을 텐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이 풍선 전투기가 단순히 바람만 들어간 풍선이 아닌 게요. 원거리에서 광학 카메라로 보면 진짜처럼 보일 만큼 아주 정교한 생김새를 가진 데다 풍선 안에 나 전투기예요 하는 전파 발신 부품까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레이더나 정찰기의 신호 추적기로는 진짜 전투기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였죠. 풍선 전투기에 비싼 미사일을 낭비해버린 우크라이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를 16기 도입합니다. 이 소식을 입수한 러시아는 곧바로 하이마스 사냥에 나서는데요. 먼저 드론을 날려 하이마스를 찾은 뒤 구축함에서 3M54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러시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러시아는 6문의 하이마스를 파괴했다고 자랑하며 기세 등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우크라이나는 그저 콧방귀를 낄 뿐이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러시아가 파괴한 6문의 하이마스는 사실 나무로 만든 모형 하이마스였던 겁니다. 드론 렌즈로는 모형과 실제 하이마스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거죠. 러시아가 이 나무 모형에 쏜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은 10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칼리브르 미사일의 가격이 한 기당 약 91억 원 정도니까 나무 조각에 총 910억 원을 넘게 태워버린 거죠. 러시아보다 전력이 약한 우크라이나는 이 미끼 전략을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는데요. 진짜 하이마스는 보호하면서 러시아의 미사일을 낭비하게 한 거죠. 서방의 제재 때문에 미사일 수급이 어려운 러시아에게는 한 발의 미사일도 소중한 상황. 열이 받을 대로 받은 러시아는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스칸데르 M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때 러시아는 회심의 무기를 함께 쏘아 올렸으니 바로 러시아의 비밀 무기 미끼탄입니다. 이 미끼탄은 약 30cm 길이의 다트처럼 생겼으며 내부는 전자기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데요. 내부의 전자기기가 레이더를 방해하는 무선 신호를 생성하고 발열 장치도 있어 열추적 미사일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죠. 이 미끼탄의 사진은 SNS에서 유포되어 점차 퍼져나갔는데요. 군 전문가들도 크기나 모양 때문에 집속탄에서 나오는 소형 폭탄으로 오인했을 만큼 생소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끼탄이 노획당하면 러시아의 최신 기술이 공개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끼탄을 쐈다는 것은 러시아가 궁지에 몰려있다는 반증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반격에 나설까요? 속고 속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기초가 주목됩니다. 서로 미끼 전략을 펼치며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루빨리 이들의 전쟁이 평화롭게 끝나기를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요.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이들이 피를 흘리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원래 이 병서를 보면 예. 저걸 어떻게 기만하느냐 이게 참 많잖아요. 예, 그렇죠. 삼국지에도 보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의병직이라고 그래서 군사의 수를 실제보다 많아 보이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계략도 대표적인 그런 기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가셨던 강강술래 이것도 이제, 멀리서 잘 보이죠. 예, 예. 예. 이것도 이제 기만 전술의 하나인데 현대에서도 이런 미끼 전술 우리 통한다는 게 사실은 그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네요. 네. 저 삼국지에서도 저기 말 꼬리에다 빗자루를 매달아 가지고 네. 먼지 달리기한 먼지가 대군이 네.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제갈량이 왜 그 적벽대전에서 화살을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예, 배로 지나가다니면서 공격하는 예, 예. 저 화살을 저쪽에 썼는데 그 10만 개 화살을 뭐 일주일 만에 만든다 했던가 뭐 그런 예. 그 주유하고 내기하고 예. 뭐 이기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최신의 그런 최첨단 이런 속임수도 다 발상은 그거나 마찬가지인 발상인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이 디코이 모형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답니다. 아, 뭐 프라모델도 아니고. 네. 예. 아, 디코이면 만들. 아, 그러니까 실전용 디코이 아니에요? 실전용 디코이죠.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방산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거 괜찮겠는데요? 예. 예. 최신 디코이들은 이제 금속이나 나무를 활용해서 좀 진짜 같이 만들고 있고 또 센서도 막 넣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전파도 나오고 발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모양이나 뭐 모든 면에서 적군이 사실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우리 돈 모아서 이런 회사를 하면 아 그러니까 지금 솔깃한데요? 이거 뭐 진짜 무기가 아니니까 네. 좀 허락도 쉽게 받고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살리는 짝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하면서 인맥도 생기고 했으니까 예. 이건 예. 솔직히 이게 뭐 해킹이나 다 그런 거래 카피 그건데 네네. 이건 진짜네요. 그러니까 예. 참고로 그 2년마다 이제 서울 아덱스 에어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물론 이제 항공 무기 중심의 전시회지만 지상 장비도 전시가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전차라든지 이런 걸 풍선 형태 이 고무로 돼 있는 네. 이제 그런 바람 집어넣어서 그런 청체를 갖추게 하는 그런 거를 국내 업체가 만들어서 전시를 한 데가 있어요. 아. 중국군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하게 뭐 미사일, 뭐 탱크는 물론이고 꽤 많은데 북한도 그게 굉장히 많아요. 한미군에 특히 미군 정찰기나 이런 것들은 그 가짜를 식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열이 안 나거나 뭐 이러면은 이건 가짜다. 아...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넘어서 발열 안에 발도 되고 전파도 발생하고 이런 것까지 이제 그 디코이가 나오는 거죠. 예. 그거는 진짜 식별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디코이도 그러니까 계속 창과 방패처럼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예. 농담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농담으로 화답을 하자면 지금까지 전시된 국내의 그 디코이는 뭐 죄송하지만 만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판매실적도 좀 아직까지는 그래서 예. 예, 발전시킬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 시장이 이거 완전히 그러게요. 블루오션인데 블루오션? 예. 가면 갈수록 이렇게 또 예. 애기의 얘기 나오고 많은 얘기들 안타까운 얘기들이 있어서 네. 원생님께서 과학 기술 계통에 한번 잘 얘기해 보세요. 네. 그쪽에 돈 벌고 싶은 사람 많아요. 네. 근데 한동안 또 제블린 것 같은 대전차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정말 추앙받았었는데 근데 최근에 야 이게 하이마스 기가 막히더만요. 우크라이나 대반격의 최종 병기를 평가받고 있죠. 네, 지난 9월 12일에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연설에서 9월 들어 오늘까지 우리 전사들이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 6,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6,000제곱킬로미터면은 서울 면적의 10배가 넘는 와, 엄청 큰 거군요. 예,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이런 네.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미국이 지원한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가 바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이마스는 최고 시속 85km로 달릴 수 있는 6륜 구동 장갑 트럭에다가 6발짜리 로켓 발사대를 얹은 다연장 로켓 발사대죠. 최신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몇 분 안에 적 목표물을 타격하고 재빨리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 사거리가 84km에 달하는 유도 로켓탄이 주무기고 또 장거리 정밀 타격, 치고 빠지는 전술에 적합해서 포병 전력에 큰 도움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반격에 앞서 지원된 하이마스는 러시아군의 후방 탄약부와 지휘소를 족집게처럼 타격을 했고요. 대공 레이더망만 추적 파괴하는 고속 대레이더 미사일, 이 함이죠. 이 함은 하르키우 일대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에너지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유럽 각국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무기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독일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체계 에로3의 수입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에로3는 이제 2008년에 미국 보잉사하고 이스라엘이 합작해서 개발한 미사일 방어 MD 시스템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에로는 이제 1, 2, 3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에로3가 가장 사거리가 긴 이제 그런 무기인데 대교권 밖에서 예,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짧은 거리부터 먼 거리까지 3, 4중의 그 다중 방어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제 갖고 있는데 에로3는 사거리가 무려 2,4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상층 요격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무기이고요. 이제 유럽이 현재 갖고 있는 패트리엄 미사일은 보통 이제 스커드급 사거리가 한 500km에서 700km 이내, 길게는 1000km 미만의 이런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고도 20에서 한 30km 범위 내에서 요격할 수 있는 이런 하층 방어 체계고요. 물론 패트리엄 중에 뭐 신형은 30몇 킬로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하층 방어 체계인데요. 반면에 이제 에로우는 사거리 1000km 이상,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이 정점을 지나서 비행 중간 단계를 진입하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상층 방어를 담당하는 이제 그러한 요격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높은 고도 상층 에로우로 이제 일단 요격을 하고 이게 실패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패트리어트로 요격을 하는 이제 개념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에로우는 이제 미국 사드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무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그 독일이 얼마나 많은 수량의 에로3를 도입할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스라엘, 미국 모두 승인을 한 최초의 제3국 판매 사례라고 합니다. 네. 근데 탄도미사일 요격이라는 게 사실 좀 작게 보면 총알에 총알 맞히는 거 아닙니까? 화살에 화살을 맞히는 거고 아 이건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거든요.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총알이 총알을 맞히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비유를 하죠. 아, 예. 네, 워낙 빨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뭐 로켓이나 이런 제트 엔진의 비행기랑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날거든요.
출발 발사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 로켓 엔진의 힘을 올리죠. 일정 고도 뭐 100km다 얼마다까지 올리고 나면 탄두가 우주 올라가는 로켓도 인공위성도 마찬가지 비슷한 과정을 갔는데요. 탄두가 떨어져 나가면 이제 로켓은 없어요. 로켓은 없으니까 여기는 추진력이 없죠. 미사일을 쏘잖아요. 예.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100km가 됐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높이는 이제 로켓의 힘에 따라 달라지고 목표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탄두하고 뒤에 로켓 엔진이 달려 있던 로켓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이게 탄두의 경우는 이제 도로 떨어져서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고 네. 이게 우주선이나 위성이 되면 이게 계속 이제 가서 이제 지구 궤도를 도는 것이죠. 얘는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탄두니까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재진입 과정은 뭐냐하면 철저하게 물리 법칙을 따르게 돼 있어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물선을 따라서 이렇게 물리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근데 이 계산은 생각보다 쉬워요. 어떤 물체든 사실 같은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자체 엔진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산이 상당히 쉬운 상황인데 물론 이제 변수는 뭐냐면 바람이라던가 뭐 온갖 변수들이 있죠. 네. 그런 변수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정점 고도 도달 하강 그리고는 이제 로켓은 이 지점 어디에선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디에선가 명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총알을 맞추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네.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얘는 궤적을 미리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총알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날아가고 짧은 시간 동안 날아가면서 직선으로 날아가는 가운데 아직도 이제 총알의 화약에서 만들어진 힘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죠. 오히려. 근데 요거는 거의 완벽하게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이스칸더르가 중간에 상승을 한다는 이유가 이 계산을 피하기 위한 거거든요. 쭉 떨어지면은 그대로 떨어지는데 얘는 한번 상승하면서 이 포물선 궤도의 전형적인 궤도를 피하니까 이제 요격을 피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역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기술이고 굉장히 빨라야 요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탄도미사일 요격 방어용 요격탄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상 및 해상 레이더가 제공한 추적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적 미사일 방향을 향해 날아가게 되고요. 이 요격탄이 목표 지점에 일정한 거리까지 접근을 하면 자체적으로 탑재된 또 레이더나 아니면 네. IR 센서를 작동시켜서 적미사일을 정밀하게 찾아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격출하게 되는데 이때 요격탄은 종류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하나는 근접 신관 방식이고 그 다음에 직격 방식. 근접 신관 방식은 이제 요격 미사일이 적미사일을 진짜 부딪히는 게 아니고 근처에서 터지는 거죠. 근처에서 폭발을 하면은 이 파편하고 폭발 충격 에너지 때문에 적미사일이 같이 폭발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중을 안 시켜도 되잖아요. 네. 대신에 만약에 이거를 완전히 적미사일을 파괴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약해가지고. 완파가 안 되면은 계속 날아가든가 아니면은 뭐 위험한 아래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그런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게 이제 미국의 구형 패트리어2 미사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궁 그리고 러시아의 S-200이 이제 요런 방식이고요. 네. 히트킬 방식은 부딪혀서 터지는 건데 이건 이제 핵미사일이나 생화학탄 이런 거는 사실은 이 히트킬 방식으로 사실은 해야 됩니다.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핵미사일이나 생화학탄은 반드시 이제 공중에 높은 데 있을 때 터뜨려야지 그게 뭐 살아남아서 떨어진다거나 내려온다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요격미사일의 탄두에 실린 요격체가 극초음속의 속도로 부딪혀서 적미사일을 완전히 부수는 그런 방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고열이 발생을 하고 충격이 발생하니까 핵무기나 생화학 물질을 다 태워서 공중분해 시켜버린다. 몇십 킬로 상공에서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패트리어 3 신형, 사드 스탠다드 3, SM 3,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궁 2, 그리고 러시아의 S-300, S-400, 또 이스라엘의 에로우 미사일. 이것들이 바로 직격 방식의 요격탄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만큼 뭐 몇 층 구조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이스라엘이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또 뭐 장사정포, 뭐 이런 위협을 네. 갖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모델 케이스로 삼을 수 있는 또 어떤 삼아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 현재 방공미사일 밀집도는 세계 넘버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2등은 어딜까요? 일단 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좀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미사일 비싸니까 좀 잘 살아야겠죠. 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닙니까? 한국? 아, 예. 우리나라는 아니고 바로
미사일 발수로 답하면 한 7,700여 발 정도로 날려져 있고요. 짠샷댐 있죠? 최대. 아, 큰 댐이요? 예, 예, 예. 최대의 댐. 타격할 수 있는. 그리고 함정, 특히 항모까지 잡을 수 있어서 이제 항공모함 킬러로도 이제. 역시 또 우리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이 요격체계를 조기 전력화한다고요? 네, 현재까지 북한의 장사정포, 포탄이나 로켓탄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정포 요격체계, 네. LAMD 개발을 이제 서두르겠다는 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거 도발이 많았거든요. 또 요격이 또 어려워진 만큼 기술 개발도 된 거 아닙니까? 북한 쪽이. 네. 요격이 어려운 현칙 궤도로 발사하는 것이 적어도 40%나 된다.